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12레벨 인도네시아 분인 것 같습니다. 오그라이더 왼쪽으로 뛰는데 아 스파키가 나왔네요. 스파키가 나왔으니까 감전은 기다려주고 좋아하시네요. 비사를 쏘면서 좋아하시는데 과연 좋아할 일인지 지켜보겠습니다. 자연택으로 일단 가운데로 끌어주고 자연태 해골은 방어가 됐고요. 스파키 방어가 됐고 엘리트 바바리안 방어가 됐습니다. 이 정도 방어면 A급입니다. 발키리가 있네요. 발키리가 있고 자이언트 해골 있고 엘리트 바바리안 있고 위협적인 공격 유닛이 많은 공격적인 플레이어 아르다파 마울라나님 인도네시아 분으로 추정됩니다. 12레벨 마법사는 13레벨 파이어볼에 한방 100기를 드셨습니다. 엘릭서 정제소로 엘릭서 순환을 한번 해주고 감전은 스파키 끊어주는 기용으로 갖고 있습니다. 1500대 저는 지금 담지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발키리로 가운데로 끌어주고 바바리아 타이밍이 늦었어요. 1800대 1500 갑자기 유리하던 경기가 비슷해지는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데 지금 500대 1800 유리하긴 한데 아까처럼 유리하진 않아졌습니다. 지금 미니언 패거리를 막으려고 감전을 써버렸는데 생각해보니까 스파키가 있었네요. 스파키가 있었고 자이언트 해골이 오고 있습니다. 발키리로 싸서 공격을 못하는 동안 바바리안으로 싸줍니다. 공전으로 잡아주고 38 남았고 38 남았으면 깨졌다고 봐야죠. 일단 파이어볼로 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좀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긴 경기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재밌게 끌어보겠습니다. 저도 100기를 흔들어주고 아 방어를 안 하시네요. 스파키가 있는데 미니언 패거리를 잡으려고 감전을 썼는데 거기서 약간 흔들렸지만 다시 집중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스파키가 있을 때는 감전을 아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